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. 엄마가 지금 94세신데요. 치매를 앓고 계세요. 네. 10년 전부터. 네. 근데 제가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엄마가 계셔서 굉장히 저는 힘이 됐어요. 이러기 그. 더 힘드시지 않으실까요? 아니, 엄마.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외에는 엄마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누워 계시는 거예요? 떠먹여야 되고, 세워야 되고, 뭐 그런 것들은 전부 있는데, 그래도 엄마를 바라보면 제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. 그래서.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잖아요, 엄마를. 네네. 요양원에 계세요, 지금? 아니, 저희 집에 모시고 계신다고. 계세요. 집에 모시고 계신다고. 네네. 근데 그 정말 이 어려운 과정 몇 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는 엄마한테 참 뽀뽀를 많이 해요. 하루에 한 100번씩은 할 거예요. 엄마 아픔 소리도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. 엄마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제가 저도 모르게 속에서 웃음이 올라와요. 그래서 참 엄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힘을 낸 것도 있었지만 위로받은 것도 참 많이 있어요.